이스라엘군이 추가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하 터널로 보이는 공간에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고 성인 남녀가 뒤따릅니다. 흰머리의 남성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야히야 시누아르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2023년 10월 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 찍혀 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일어나기 불과 수시간 전입니다. 영상 속 시누아르는 터널을 왔다 갔다 하며 각종 집기들을 나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누아르가 생수통과 침구, 음식물, TV 등을 옮기고 있는 거라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빴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시누아르가 몇 달간 머물렀다는 남부 라파의 땅굴 주거 공간 사진과 함께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에 사살될 당시 지상 건물 안에 있던 시누아르를 조준한 뒤 포격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시누아르가 아랍권에서 영웅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드론 촬영 영상에서 시누아르가 부상당한 채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자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시누아르의 마지막 이미지가 지역 전체에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시누아르의 시신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을 가자지구 남부에 살포하며 하마스 잔당에 투항을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에 실렸던 문구를 인용해 시누아르가 너희들의 삶을 망쳤다. 무기를 내려놓고 인질을 돌려주면 누구든 떠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 한편 시누아르의 사망에 미국과 서방이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오히려 시누아르 제거 이후 자신의 전쟁 전략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 더 강력히 맞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미국의 무인 공격 정찰기 MQ-9 리퍼입니다. 별명은 하늘의 암살자. 최장 14시간 비행하면서 광범위한 탐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헬파이어 미사일로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란 군부 1인자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에도 동원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누아르를 추적하는데 최소 6대의 무인 공격기를 띄웠습니다. 인질 위치를 파악하고 생명 징후를 감시해 이스라엘군의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과 하마스 지도부 추적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250여 명의 인질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끌고 간 며칠 후 미 국방부는 인질 구출을 돕기 위해 합동 특수작전사령부 병력 수십 명을 이스라엘에 조용히 파견했습니다. 해당 병력과 미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지원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시누아르가 숨어있는 장소가 라파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서 시누아르를 찾는 데 집중했고 결국 이스라엘군이 그를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시뻘건 불길 속에서 한 남성이 무기력하게 팔을 흔듭니다. 19살 샤반 알달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알달루는 한때 의사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가자시티의 한 대학에서 공부하며 소프트웨어 분야 박사학위를 따길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알달루의 모든 꿈을 앗아갔습니다. 다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알달루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자지구를 떠나기로 계획했습니다. 전쟁을 멈춰달라고 소셜미디어에 호소문을 올리고 해외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탈출 자금을 2만 달러 넘게 모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5월 이집트로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면서 가자지구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알달루는 가족들과 함께 가자지구 중부 한 병원 주차장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료시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지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 14일 하마스 지휘센터를 타격할 목적으로 병원 단지를 공습했고 병원 주차장에 있던 피란민 구역은 순식간에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알달루와 그의 어머니 등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가자 주민의 비통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영상이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증폭됐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우리가 본 것을 설명할 말이 없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병원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했더라도 민간인 사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셰이크 무함마드 카타르 총리와의 회동을 마치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We do anticipate that the negotiators will be getting together in the coming days. 카타르 총리도 회견에서 신화르 사망 이후 하마스 지도부와 다시 접촉했다며 도하의 하마스 정치국 대표들과 지난 며칠간 회동이 수차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각각 휴전 협상 중재국과 접촉을 시작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재개될 조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에게 카타르 도하로 건너가 인질 석방 협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니아 국장은 도하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카타르 총리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집트 대표단이 휴전 협상 재개를 위해 카이로에서 하마스 측과 회동했다는 외신 보도들도 다수 나왔습니다. 하마스를 이끌던 강경 성향의 신화르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된 이후로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어제 가자지구의 난민 거처로 쓰이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았습니다. 현지 의료당국에 따르면 최소 17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에는 11개월 아기 등 어린이 7명이 포함됐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